다섯 번째 라운드까지 온 양팀입니다. 포레스트 유격장입니다. 지금 바로 달려보시죠. 출발합니다. 골머리의 피닉스예요. 확실히 다른 트랙들과는 다른 조합으로 나오죠. 네, 피닉스로 결국 손대 좀 감속시켜놓겠다라는 이야기인데, 근데 이게 물도 사실 좀 잘 들어갈 수 있는 트랙 중에 하나인데 네.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서 들고 왔고 팀을 했습니다. 프로파일도 그렇고요. 이거 아이템, 공격형 아이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물 다 걸렸어요? 네, 정원 선수가 저 부스터 두 개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달려나가면서 대신 얻어맞고 바로 합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 턴을 유리하게 가거든요. 민서 달리거든요? 네, 리스크를 누르는 상황이 좀 있어버려서 민서 선수가 지금 황실 두 개 들고 도망갑니다. 걱정 없이 달리고 있는 민서입니다. 정원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적 포지션이면 백미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미들 순위를 이렇게 3탄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. 야, 정원 되게 괴롭히고 있어요. 특수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우주선이 되겠는데 지금 잘 안 뜨고 있죠? 안 뜨고 있어요. 고리? 이거 점점 우선은 급한 건 1등을 잡는 게 아니고 2, 3, 4, 5 만들어내야 돼요. 2, 3, 4 만들어내고 1등 지속적으로 타깃하는 목템 얻어내야 됩니다. 오히려 우주선이 2천을 두 개 넣었어요. 오히려 말이죠. 네, 이거는 어차피 민서 선수를 지금은 못 잡아요. 그렇다면 최대한 차가 2, 3, 4부터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이터널도 알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안 내주려고 이렇게 그렇죠. 안 주고 있어요. 거리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실드 소모시켜서 공격형 아이템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리필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민서 선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위즈온과 지민이 버티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달아난 민서입니다. 카이가 중요한 마지막 트랙에 선택한 이 유격장을 이 터널이 굉장히 쉽게 가져가기 지금 직전입니다. 네. 거리도 멀고 순위 자체도 네. 이 터널이 너무 좋아요. 위쪽으로 가도 된다. 상대 아이템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황실 쓰고요.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그대로 이 터널이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아이템전 승리를 만들어냅니다. 네, 아 역시 일요일이죠.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에는 에이스 결정전 많이 보는 날이니까요. 네, 그리고 그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애결 끌고 왔다. 네,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양 팀 다 이번 시즌은 애결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소령 선수는 사실 예전 지난 시즌에도 워낙 애결 과정이 좀 많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걸 생각하면 카이 쪽에서 또 누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요.